하면 제일 쉽습니다. 안 해서 어렵지? 하면 제일 쉬운 게 공법입니다. 나올 게 이미 좀 정해져 있거든요. 대신 민법을 좀 많이 해놓으시고 1차 학기론도 어느 정도 좀 해놓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1차 좀 많이 해놓으시고 그리고 좀 여유 되시면 2차 과목을 해나가는데 공법은 미리 좀 해놓으시는 게 나중에 한 5월달 되어서 시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2차만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차를 좀 많이 시간 배정해 놓으시고 복습하시게 된다고 하면 1차 민법과 학계론은 한 일주일에 이틀씩 배정해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시고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공법은 동영상 보시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이해만 잘 된다고 하면 한번 이해된 것은 언제 다시 공부하더라도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하는 게좀 많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적는 것도 참 좋긴 좋지만 웬만하면 수업에 집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136페이지에 실시계획 실효라는 말 찾았습니다. 별표 해놓으셨죠? 지금은 편하게 지나가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후 가로 해놓습니다.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 받은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 가로 속에 장기 미집행 주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10년간 그 사업 시행하지 않았다면 걔를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이란 말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부터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 고시부터 몇 년?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실시계획 고시부터 5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부터 5년 지난 다음 날 5년 지난 다음 날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 날 주어놓습니다. 그 실시계획 효력 잃는다. 실시계획 효력 잃는다. 줄만 쳐놓습니다. 그래서 실효와 관련되어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지난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걸 하나 봐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장기 미집행 추천했습니다. 얘는 어떤 의미다?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 고시일부터 몇 년간 사업 안 했다? 10년간 사업 안 했다면 걔를 장기 미집행이라 표현합니다.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 1부터 5년 지나기 전에 도시군 계획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지난 다음 날 실시계획 효력은 잃는다. 7년 지난 다음 날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은 그냥 재미로 오십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 없이 도시군 계획서 사업에 필요한 모든 동그라미 없습니다.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실시 계획 효력은 유지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서 부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 사용권 확보했다고 하면 실시 계획은 계속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 공부 안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항으로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는 것과 7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는 게 있는데 무엇이 실효되는 겁니까? 실시 계획이 효력 상실합니다. 그러면 지금 5년, 7년은 실시 계획 인가 전 상태입니까? 인가 받은 이후입니까? 인가 받은 이후에 효력 상실할 수 있거든요. 인가 이후에 5년, 7년 나오면 이게 실시 계획 실효 요건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아야 됩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거든요. 그리고 3번입니다. 실시 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 잃은 경우
다음 도시군 계획설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한 날 효력 1년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결정 추정하시고 효력 1년다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효력 상실되는 것은 실시 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설 결정 자체가 효력 상실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편하게 봐주십니다. 우선 박스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구실부터 이심되기 전에 실시 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 잃고 다른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 되기 전 동그라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20년 되는 다음날 20년 되는 다음날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은 실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20년 되는 다음날 이후 실시 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 잃은 경우 다음날 이후 동그라놓습니다. 실시 계획 폐지되거나 효력 잃은 날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실시 계획이 실효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도 함께 효력 상실한다.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한번 돌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정확하게 이해 못할 뿐 하면 아주 쉽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5년, 7년이란 말 나오게 되면 실시계획인가 이후 그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뭐가 효력 상실하는 겁니까? 실시계획이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을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제5절에는 제목만 보십니다. 준공금사와 공사완료 공고. 이반권자 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 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 그리고 139페이지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특례와 관련되어 1. 서류 무료연락 그냥 지나갑니다. 2. 서류 송달은 천천히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분할 시행도 천천히 해나가고 4번 찾으셨죠?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찾았습니까? 얘는 별표 해놓고 꼭 보셔야 됩니다. 우선 양가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수용하거나 사용, 줄만 적었습니다. 1번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 2번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 권리. 소유권 외 권리,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일시 사용 차시였죠.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에 인접한 주어놓습니다. 다음 각호의 물건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입니다. 공유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차시였죠. 여기 준용이란 말은 인용한다를 법률로 표현하게 되면 준용이 되게 됩니다. 우선 2번입니다. 사업인정 고시 의제란 말 찾으셨는데 공치법을 준용할 때 워낙 법률 명칭이 길기 때문에 얘를 토지보상법 또는 공치법이라 약칭에 표현하게 됩니다. 실시계 고시한 경우 실시계 고시 추정했습니다. 사업인정 및 고시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3번 재결 신청이 있습니다. 이 재결 신청이라는 말을 이번 시간에 이해하셔야만 앞서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한번 듣고 마시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한 1, 2월 달, 3, 4월 달에 다시 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한번 정리하셔야만 제대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그 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 사용 방식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로나 학교가 만들어진 장소를 우리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 했습니다. 공익사업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 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우연찮게 집이 하나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 집에 소유권을 취득해서 도로 만들 필요 있죠.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속해 있는 곳이라면 토지 건축물 소유권과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민법 공부하다 보면 용익 물권에 해당되는 지상권 등의 다양한 권리를 우리가 공부하길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만이 아니라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해서도 사전 현금 보상하고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 도시군 계획설 부지면 전부 수용 사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할수 있지 수용은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기존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도로 옆에 학교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인 학교에 대해서는 뭐할수 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 출입하거나 또는 이 부지에 인접한 땅에 공사용 여러 가지 물건을 야적하기 위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사업 시행자가 수용 사용할 수 있지만 주변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은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주변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할수 있습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수용 사용과 관련되어 우리 공법의 학습 방법은 대상과 절차였습니다. 그러면 이 수용 사용과 관련되어 제가 하나 이야기할 게 있는데 토지 수용 사용과 관련된 일반법이라고 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지법이 있고 이 공지법에서는 토지 수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 공지법에 토지 수용과 관련된 특별법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과 관련되어서는 일반법은 뭐다? 공지법이고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120개 법률에 수용에 관한 사항들을 따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별법에 다루어지고 있는 개별법에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일반법적 규정이다, 특별법적 규정이다. 특별법의 규정으로 이해해놓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볼일 없지만 이 공지법 4조에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사항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70여 개 사업을 열거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조에 따르게 되면 이 공익사업을 하고자 할때 그것이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정받은 때에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인정받는 대상은 사익사업이겠습니까? 공익사업이겠습니까? 공익사업일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인정하면 그제서야 이 공익사업하는 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정해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저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사업 인정받고자 한다면 쉽다 어렵다? 아주 어렵습니다. 대신 이런 토지 수용을 쉽게 할수 있도록 특별법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다고 하면 일반법을 우선한다, 특별법을 우선한다. 특별법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실시 계획을 뭐 하면 인가입니까? 고시입니까? 실시 계획을 고시하면.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십니다. 140페이지에 양가로 3번,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사업 인정 고시 의제란 말 찾으셨죠? 공지법상 실시 계획 고시한 때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뭐 하면? 실시 계획 고시하면. 우리 실시 계획 고시 출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저 실시 계획 고시하면 공지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실시계획 고시는 실시계획 인가받은 이후 결정권자가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고시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하나 상대하는 것과 달리 이분들을 상대하게 되면 실시계획 인가 고시는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정권자로부터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받고 고시되면 결정권자 고시해주면 그때 뭐 할 수 있다?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법이 쉬운 법률입니까? 특별법이 쉬운 법률입니까? 특별법이 쉬운 법률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도시공개설 사업과 관련되어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점은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 실시계획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취시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게 꼭 나온다는 게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 외운다 그런 생각보다는 먼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1단계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기반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해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뭐란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저 도시군 계획설이 뭐하면? 결정 고시되면 지형도면 즉시 작성하고 고시하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되면 그곳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고자 한다면 중앙 예산 사용한다? 지방 예산 사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광 시군 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한 자는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무엇을 위반한다? 단계별 집행 계획을 위반권자가 수립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후부터 얼마?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하면 이제 2단계 절차로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자를 시행자라고 저 시행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사항을 반영한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저 실시 계획을 인가 받고 고시하게 되는데 인가 고시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 사업 시행은 누가 한다? 위반권자. 그래서 원칙적 사업 시행자는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하나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그리고 비행정청으로서 위반권자에게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받았다고 하면 저 비행정청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결정권자입니까? 위반권자입니까? 위반권자입니다. 그리고 저 위반권자가 실시계획 작성하면 인가 받아야 되는데 인가하는 자는 누구이다? 결정권자. 그러면 저 실시계 인가가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 허가 받아야 되죠. 그 건축 허가가 바로 실시계획 인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게 되면 바로 3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다? 환권 방식으로 시행한다? 공용 수용 방식으로 한다?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는데 저 수용 하게 되는 요건은 뭐한테? 실시계획 고시하면 바로 사업 시행하게 되죠. 수용 방식으로. 그리고 수용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확보하고 도로 등의 도시군 개설 사업을 모두 완료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도로 학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개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몇 단계 이루어진다?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이것 하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과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 줘야 됩니다.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 것과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 것. 만약 2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 날 도시군 계획설 결정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 7월 1일 날 서울의 고땡땡 변호사께서 용산에 10년 전에 공원 부지를 40억 정도에 취득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40억 중에 한 30억은 대주받아 구입하셨는데 올 초에 용산구에서는 그 10년 전에 고 변호사께서 구입한 땅을 430억에 팔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이런 치하에 거절하시더라고요. 2020년 7월 1일 날 도시군 계획설 부지인 공원 부지가 딱 이심 되는 날이거든요. 이심 되는 다음 날이거든요. 그러면 서울 용산에 20년간 20년 넘게 공원 부지로 묶여있던 땅이 그 다음날 뭐가 된다? 효력 상실하면 이제 공원 부지이다?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되어버린다.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되어버리면 그게 7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자기 돈 10억 주고 뭐 대출 받긴 받았지만 700억짜리 땅이 되어버리면 이거 짭짤하지 않습니까? 나는 별로 못 느낀다. 그래서 토지가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법률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면 토지를 통한 이득이 꽤 많이 발생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몇 년간?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언제? 다음날? 뭐 한다? 효력 상실합니다. 이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민간 소유자가 자기 사업 목적에 따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그네 가지 일 중에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매수 청구가 있습니다. 매수 청구로 읽지만 우리 눈에는 수용 청구로 읽어줘야 됩니다.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내땅 강제 수용해 가라. 사가라. 그걸 뭐라 한다? 매수 청구. 그리고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담당해야 될 특광시군은 10년간 사업하지 않았다고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에서는 진짜 필요 없네? 그 판단하게 되면 해제?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방의회에 관련된 해제 권고는 23회 때와 24회 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후 연락 두절입니다. 얘는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진짜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하지 않았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가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해제 위반 신청할 수 있고 해제 결정 신청할 수 있으며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해제 위반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29회 때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그때 정답춤은 아니었거든요. 대신 이쪽은 시험에 출제될
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한 사항들만 우리가 살펴놓습니다. 다만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뭐다? 매수 정보. 이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시객 인가 된 이후에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잘 모르지만 5년 잘 모르지만 7년 되는 다음날 실시 계획이 뭐한다? 효력? 상실한다. 잘 모르지만 5년 7년이야말로 오게 되면 그 다음날 실시 계획은 실효된다. 이번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저게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대신 우리 국토계획법에 또는 공포에 관한 사항은 처음 들었을 때는 생소한 내용이 좀 많다 보고 많다 보니 또는 뒤에 나온 내용이 앞서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천천히 해나가도록 합니다. 대신 기본적으로 도시군 개설 사업 부지가 결정되게 되면 사업 시행하면 2단계 3단계 주차로 시행하고 사업 안 하면 몇 년? 10년 몇 년? 20년 20년 되는 날 뭐 한다? 20년 되는 다음 날 뭐 한다? 효력 상실된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실효와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에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재 권리 구제 법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이라 표현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표현하는데 이쪽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안 하니까 미집행이죠. 절절 일단 지키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2절 단계별 집행 계획과 관련되어 일단 무시합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매수 청구 찾았습니까? 예. 양걸 1번입니다. 매수 청구권자.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실부터 예를 줄여서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놨다가는 너무 지문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는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실이지만 줄이면 뭔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가 됩니다. 그때부터 몇 년? 10년. 10년 조쳐놓습니다. 이래 도시군 계획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관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가로 속에.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줄만 쳐놓습니다. 진행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얘는 천천히 나가십니다. 가로 속에 표현은 천천히 나가십니다.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대, 지목대 추정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매수 의무자 찾으셨죠. 1번입니다.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 토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지금 민법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청구권 공부하셨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거짓말 하더라도 그냥 진짜로 믿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항상 공부하시게 되면 이 청구란 날 보게 되면 청구권을 연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면 법률행위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법률효과를 법률행위라 하거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청구권자가 있으면 그 상대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형성권이라고 하면 일방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가 생성, 소멸, 변경하는 것을 형성권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예, 민법을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민법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4월달까지는 민법 진짜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민법을 제외한, 민법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과목의 법률 용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제가 하나 장담 드리는데 올해는 민법 어렵습니다. 학결은 쉽습니다. 아, 막말로 제가 아는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학계론 쉽게 나왔을 때 또는 민법 쉽게 나왔을 때 1차는 둘다 어렵게 나오지 않고 하나는 어렵고 하나는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쉽게 나오는 것을 80 맞추면 어려운 것은 어려운 과목은 쉽게 나오는 것은 다 풀고 모르는 것은 내리 찍어서 평균 60 맞춰서 1차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복이 많은 사람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시험 보는 요령일 수 있습니다. 1차 과목은 한개80 나오고 한개40 나오면 평균 60으로 우수한 실력으로 통과했다, 합격했다 이야기 나오는데 만약 한개 과목이 90 나오고 한개 과목이 30 나오면 평균 60점이지만 과락이거든요. 그래서 1차는 만점이 100점 만점이다, 80점 만점이다. 아, 20%는 20점은 더 맞아봐자 어디 쓸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1차는 만점 몇 점이다? 80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이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20%에 해당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걔 버리고 이 80%만 해결하면 그게 만점입니다. 대신 과락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나오는 것을 내가 좋은 점 맞으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나온 것 좋게 좋은 점 맞을 때는 기본만 하더라도 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학계로 오래 열심히 한다. 민법 열심히 한다. 학계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대신 민법은 기본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기본 따라가면 다른 법률 과목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하는 자와 그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매수청구와 관련된 청구권자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몇 년간,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권자이거든요. 난 아직 지적법 공부했다 안 했다. 여기 지목, 대인, 토지는 우리 청와대라고 하는 건물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청와대 대자가 건물 대자이거든요. 건물 건축하는 땅이 지목, 대인,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로용지가 결정되었는데 이거 안할거 잘못했나 봅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직 공시법 다안 나갔을 텐데 도로용지가 결정되었는데 이 도로용지에 수용 예정인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하나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 전답 과수원의 경우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지되고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하지 않았을 때 농사 짓는 경우 방해 저촉되는 일이 있다 없다. 전답 과수원에는 건물 건축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농사 짓는 데 사용합니다. 대신 지목 대인 토지의 경우는 건물 건축할 땅인데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을 때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방해되는 건축물, 공작물 설치하면 나중에 사업 시행자는 이거 다시 때려부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초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는데 그곳에 건물 없는 나지 상태였다고 하면 그후 새로 건물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만약 2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이 2층짜리를 도시군 계획설 부지 결정 고시 이후 얘를 5층짜리 건물로 증축하는 거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하는 시행자가 이 건물 철거하려고 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시되면 그 외에는 건물 건축한다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그중에 전답, 농경주 사용하고 있는 땅이라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을 때 새로운 건물 건축할 수 없거든요. 이 건축제한 규정은 농사 짓는 분에게는 영향 있다 없다.
아, 농사 지을 때 건물 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피해 없고. 반면 건물 건축하는 대지, 대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 원래 대를 구입했던 목적은 뭐다? 자기 살 집 짓고자 했는데 갑자기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의되었다고 하면 그 이후 건물 건축 못하고 있거든요. 재산 피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분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다고 매수 청구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지목이 뭐 있을 때? 대일 때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공법은 제 설명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쳐다볼 때 저를 보시고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표정을 보이시려면 제가 다시 다른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뭐 요약집 만들고 노트 적는 거 이거 100번 해서 필요 없습니다. 공법은 이해입니다. 이해하면 한방 이해하면 시험 볼 때까지 쭉 가버립니다.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노트하고 뭐 저게 있다고 하면 동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하는 게 나아지고 수업 시간에는 집중하는 것. 사실 동영상으로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 동영상 수업하다 보면 또는 수업 듣다 보면 공부 조금 하려고 하면 어디 전화 와가지고 술 한잔 하자 또는 차 한잔 하자 그 이야기 꼭 나오거든요. 그러면 동영상 계속 보고 술 약속 취소해야 되겠습니까? 술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 동영상은 또 와서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급한 게 무엇입니까? 술 먹으러 가는 것, 차 한잔 마시러 가는 것. 누가 좋은 영화표 구해놨다고 하면 영화 보러 가야 되지. 지금 수업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영상만 공부하게 된다고 하면 집중하는 게 엄청 하고 나와가지고 공부하신 것보다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합격하셨다고 하면 그분은 자기 관리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40분, 50분 수업 듣는 때 휴대폰 켜고 수업 들으시겠습니까? 끊어놓고 듣겠습니까? 아니, 끊어놓고. 집안 조용할 때 공부하시지. 번잡할 때 집안일 하면서 동영상 보시는 분들 없습니다. 그런 분들만 합격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은 우리 반에서 1등 친구 두신 적 있죠? 아, 반에 1등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인간적이었다, 까칠했다. 좀 까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학교 1등이 사회 1등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엉뚱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은 수업에 집중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딱 이해되는지 한번 이해되면 이건 끝납니다. 그리고 시험 나올 거는 뻔히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봐줄 게 있습니다. 이들이 매수 청구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우리 도시에 도로 만드는 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이죠. 저 특광시군에게 내 땅 소유해라.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자, 매수 상대방. 나중에 우리가 민법 공부하게 되면 형성권을 제외 또는 뭐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각종 원리는 권리 행사하는 자와 상대방이 있거든요. 이 청구권도 청구권자와 상대방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고 청구권자 누구인지 상대방 누구인지 우리 도시에 서울에 세종시에 도로 만드는 자는 누구이다? 시장님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뭐한다? 매수 청구하게 됩니다. 절차입니다. 양가 사업은 보게 되면 매수 절차 찾으셨죠. 맨 마지막 줄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6개월 주말 처먹습니다. 매수 여부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광 시군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줄입니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해야 한다. 2년 추정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지만 지금은 천천히 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은 저 매수 청구권자가 매수 청구하게 되면 얼마?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고
매수할 수도 있고 매수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그때는 몇 년?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한번 매수 청구하면 최대 매수하는 기간, 수용해주는 기간은 몇 년? 2년? 6개월.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 매수 방법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 현금으로, 현금 동그라미 없습니다. 대금 지급한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것은 매수 청구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얘가 뭘로 보여야 됩니까? 마음속에는 뭘로 보여야 된다? 수용 청구로. 그러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등의 각종 공익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전 현물 보상입니까? 현금 보상하는 겁니까? 현금 보상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수용 청구를 했기 때문에 매수해주게 되면 뭘로 해줘야 된다? 현금으로 매수해야 한다. 거기까지만 지금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으로 예외적으로 매수하는 게 있는데 이는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천천히 여기까지 보시는 게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가장 기본적인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항상 매수 청구 이야기 나오게 되면 매수 청구권자와 상대방 존재한다. 그렇게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제4절 도시군 계획설 해제 권고 찾으셨죠? 얘는 패싱. 시험 나올 뻔합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실효와 해제 신청 찾으셨죠? 그 중에 1. 도시군 계획설 결정 실효 찾았습니까? 양갈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된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 그 고시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군 계획설 결정은 그 고시부터 20년 되는 다음 날 20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 날 줄만 쳐놓습니다. 효력 1년다. 그래서 우리 약속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사업 시행하는 것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20년간 사업하지 않으면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10년간 사업하지 않다면 매수 청구, 지방의회 해제 권고, 재금토 지어졌지만 토지 소유자의 해제 위반 신청. 그중에 우리는 뭘 열심히 공부한다? 얘 될 때 얘 되고 나면 나머지 해나가는 것이지 얘 안 되고 나머지 하면 학습량만 늘어납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걸 잡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 도시군 계획설 결정의 해제 신청 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갑니다. 나중에 필요한 것만 우리가 봐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 찾으셨죠?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항상 우리 정리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서이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 기반설 제주도의 녹지병원 기억납니까? 원지사가 녹지병원 허가 내줘가지고 TV에 몇 번 나오시더라고요. 좋은 일이었습니까? 나쁜 일이었습니까? 나쁜 일이었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관심 없다. 그래도 작년 지방선거 때 그분 되시던데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걔는 뭐다? 기반설. 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면 걔를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이 개념 이해되시겠습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되는 뭐다? 기반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이후에는 뭐다? 도시군 계획설. 특광시군에 허가받으면 안 되면 걔는 기반설이지 도시군 계획설 아니죠. 서울의 아산병원은 도시군 계획설이다 기반설이다. 나는 모른다?
기반설. 시립병원, 도립병원, 국립병원이 있으면 걔가 도시군 계획설. 그리고 기반설은 7개 시설군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었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 결정되게 되면 즉시 지형도면 작성하고 고시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지 않습니까? 걔를 뭐라 했다? 지단. 그러면 지단까지를 뭐라 한다? 1단계. 그 지단까지를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시행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하면 2단계 시행자와 실시계획. 3단계에는 수용. 그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20년은 다음날 효력상실 10년간 사업하지 않다면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는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거기까지 잡아놓는 게 여기입니다. 이제 153페이지에 9장 지구 단위 계획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1번 지구 단위 계획의 찾았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가로 해놓으시고 일부 추정했습니다.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두 줄 밑에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지구 단위 계획을 함께 보시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 시험에 문제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게 30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우선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제가 이 말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판교 지구, 분당 지구, 동탄 지구, 그리고 평택의 고덕 지구, 청라 지구 들어본 적 있다 없다. 그러면 그 끝에 지구라 끝나는 곳에는 공장을 많이 만들었습니까? 아파트를 많이 만들었습니까? 아파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된 왕숙지구의 경우에도 6만 6천 세대 아파트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본질은 아파트 만드는 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데 여기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다? 도시군이죠. 저 도시군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그래서 성남이라는 곳이 있다면 그 성남은 행정관할구역 속에 고등지구, 분당지구, 판교지구, 대장지구 참 많거든요. 그 분당지구라고 하는 것은 성남시 전부이다, 일부이다. 일부입니다. 그 일부에 토지용 합리화시킨다. 이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건물 좀 더 높게 올린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주십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 되게 되면 원래 건물을 만들게 되었을 때 한 10층짜리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이곳에 12층까지 건물 올릴 수 있는 용적률 예전보다 더 늘릴 수 있는 그래서 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원한다? 지구 단위 계획. 규제 강화시키는 것입니까? 규제 풀어주는 겁니까? 풀어주는 것. 그래서 내가 부동산 개발 사업 하게 되었을 때 시장님과 내가 절친이면 우리 시장님이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나는 돈을 두 배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 개발하게 되면 항상 누가 시장 되는지 여러 가지 인맥 동원해서라도 줄 닫는 게 좀 필요하시고 그리고 인생에 한번 저 지구 단위 계획으로 5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 2대가 편하게 사십니다. 만약 인생에
1000세대 정도 만드신다고 하면 그때는 3대가 편하게 사십니다. 대신 도박하면 안 되시죠. 이상한 이야기만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부동산과 관련된 개발 사업에 큰 효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부산 같은 경우는 LCT라 해서 좀 예, 나중에 기회 나면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파트 또는 건물 개발 사업할 때 규제 완화시켜주는 제도이다. 그렇게만 일단 이해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153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찾으셨죠. 1. 임의적 지정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다음 각고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전부 일부에 대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이것만 하나 이해하십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곳은 어디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어떤 절차로 지정하고 수립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 이걸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 끝나는 거는